오늘은 세븐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시겠습니다. 세븐 코드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 코드를 먼저 익히셔야 하는데요. 기본 코드에 대한 강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코드를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세븐 코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븐 코드는 총 4가지인데요. 메이저 세븐 코드, 마이너 세븐 코드, 도미넌트 세븐 코드, 디미니쉬 세븐 코드가 있습니다. 세븐 코드는 근음에서 일곱 번째 음을 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근음이라 함은 뿌리 근자를 쓰거든요. 뿌리가 되는 기본 음이라는 뜻입니다. C 코드에서는 근음이 도가 되고 D 코드에서는 근음이 레가 됩니다. 먼저 메이저 세븐 코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메이저 세븐 코드는 코드 이름 뒤에 대문자 M 그리고 숫자 7로 표기를 합니다. 악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C 코드, 도미솔이죠? 여기서 근음을 옥타브 위에 하나 더 칩니다. 옥타브 위에 있는 도를 반음만 내려 적으세요. 그럼 도미솔시가 되겠죠? C 메이저 세븐 코드, D 코드를 볼게요. 여기서 레를 반음만 내려줍니다. D 메이저 세븐 코드, 그 다음 E 메이저 세븐 코드, 여기서 반음을 내려주고 E 메이저 세븐 코드, F 메이저 세븐 코드는 먼저 F 코드, 그 다음 옥타브 위에 있는 근음을 반음 내려줍니다. F 메이저 세븐 코드, G 메이저 세븐 코드는 솔시레 솔에서 위에 솔을 반음만 내려줍니다. G 메이저 세븐 코드, A 메이저 세븐 코드는 여기서 위의 음을 반음 내려줍니다. B 메이저 세븐 코드, 여기서 위의 음을 반음 내려줍니다. 처음부터 한번 같이 쳐볼까요? C 메이저 세븐 코드, D 메이저 세븐, E 메이저 세븐, F 메이저 세븐, G 메이저 세븐, A 메이저 세븐, B 메이저 세븐. 그럼 마이너 화음에 메이저 세븐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 메이저 세븐 코드가 됩니다. 마이너 메이저 세븐 코드는 옥타브 위에 근음을 똑같이 반음 내려줍니다. 먼저 마이너 코드를 알아야 되겠죠? C 마이너. 위에 옥타브 근음을 반음 내려줍니다. C 마이너 메이저 세븐 코드. D 코드를 볼까요? D 마이너에서 위음을 반음 내려줍니다. D 마이너 메이저 세븐 코드. 그 다음 E 코드. E 마이너 코드에서 리듬을 반음 내려주면 E 마이너 메이저 세븐 코드. 그 다음 F 코드. F 마이너에서 리듬을 반음 내려줍니다. F 마이너 메이저 세븐 코드. G 코드 볼까요? G 마이너에서 리듬을 반음 내려줍니다. G 마이너 메이저 세븐 코드. A 코드. A 마이너에서 위음을 반음 내려주면 A 마이너 메이저 세븐 코드. B 코드. B 코드 리듬을 반음 내려줍니다. B 마이너 메이저 세븐 코드. 처음부터 해볼까요? C 마이너 메이저 세븐 코드, D 마이너 메이저 세븐, E, F, G, A, B. 그 다음 마이너 세븐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시겠습니다. 마이너 세븐 코드는 마이너 코드의 옥타브 위 근음을 이음을 내리는 것입니다. 반음을 두번 내리면 온음이 됩니다. C 마이너 세븐 코드 보겠습니다. 먼저 C 마이너 코드. 여기서 반음 한번 내려오고 반음 한번 더. 그럼 온음을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C 마이너 세븐 코드. 그다음 D 마이너 세븐. D 마이너 먼저. 여기서 옥타브 위 근음을
반음, 반음. D 마이너 7 코드. 다음 E 코드. E 마이너. 위에 옥타브 음을 반음, 반음. 온음을 내려오면 E 마이너 7 코드. 다음 F 코드. F 마이너. 리듬을 반음, 반음 내려오면 F 마이너 7 코드. 다음 G 코드. G 마이너. 위에 근음을 반음, 반음 온음 내려오면 G 마이너 7 코드. 그 다음 A 마이너. 위에 음을 반음, 반음 A 마이너 7 코드. B 코드 볼까요? B 마이너. 위에 근음을 반음, 반음 온음을 내려오면 B 마이너 7 코드. 마이너 7 코드 처음부터 쳐볼게요. C 마이너 7, D 마이너 7, E 마이너 7, F 마이너 7, G 마이너 7, A 마이너 7, B 마이너 7. 도미넌트 7 코드는 메이저 코드의 옥타브 위 근음을 온음 내린 것입니다. 알파벳 이름 뒤에 바로 숫자 7이 옵니다. C 메이저 코드. 위 음을 반음, 반음 온음 내려줍니다. 그 다음 D 코드, D 메이저. 여기서 근음을 반음, 반음 온음 내려줍니다. D 도미넌트 7 코드. 다음 E, E 메이저. 위 음을 반음, 반음 온음을 내려주면 E 도미넌트 7 코드. 다음 F 코드. 리듬을 반음, 반음 내려줍니다. F 도미넌트 7 코드. 다음 G, G 메이저. 위음을 반음, 반음 온음 내려서 G 도미넌트 7 코드. 다음 A, 위음을 반음, 반음 온음 내려서 A 도미넌트 7 코드. 다음 B, B 메이저 코드의 위음을 반음, 반음 내려서 B 도미넌트 7 코드. 코드 반주에서는 메이저 7 코드, 마이너 7 코드, 도미넌트 7 코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미니쉬 7 코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디미니쉬 7 코드는 모든 화성음의 간격이 단 3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정 간격 안에 반음이 3개 들어있으면 단 3도입니다. 도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가면은 단 3도입니다. 디미니쉬 코드는 C 디미니쉬 7, D 플랫 디미니쉬 7, D 디미니쉬 7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자리 바꿈이기 때문에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악보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C 디미니쉬 7부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C에서 세 칸 가볼게요. 1, 2, 3, 또 1, 2, 3, 또 1, 2, 3. 세 칸씩 갔습니다. C 디미니쉬 7. D 코드 볼까요? D에서 1, 2, 3, 1, 2, 3, 1, 2, 3. D 디미니쉬 7. E 코드 보겠습니다. 위에서 1, 2, 3, 1, 2, 3, 1, 2, 3. E 디미니쉬 7. F 코드 볼게요. 바에서부터 1, 2, 3, 1, 2, 3, 1, 2, 3. F 디미니쉬 7. G 코드. 솔에서부터 1, 2, 3, 1, 2, 3, 1, 2, 3. G 디미니쉬 7. A 코드. 라에서부터 1, 2, 3, 1, 2, 3, 1, 2, 3. A 디미니쉬 7. B 코드. C에서부터 1, 2, 3, 1, 2, 3, 1, 2, 3. B 디미니쉬 7 코드. C 디미니쉬 7부터 해서 자리 바꿈을 해보겠습니다. C는 도, 1, 2, 3, 1, 2, 3, 1, 2, 3. 여기서 밑에 있는 도가 위로 가보겠습니다. 미 플랫, 솔 플랫, 라, 도.
C diminished 7의 첫 번째 자리 바꿈은 E flat diminished 7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자리 바꿈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E flat이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갑니다. Sol flat, La, Do, Mi flat. G flat diminished 7과 같습니다. 한 번 더 자리 바꿈 해보겠습니다. 아래 있는 G flat이 위로. 그럼 La, Do, Mi flat, Sol flat. A diminished 7과 같습니다. C 코드의 자리 바꿈. C diminished 7, E flat diminished 7, G flat diminished 7, A diminished 7. 다음으로 D 코드 보겠습니다. 레 파 라 플랫 C D diminished 7. 첫 번째 자리 바꿈 해 보겠습니다. 아래 있는 레를 한 옥타브 위로. 그럼 파 라 플랫 C 레 F diminished 7과 같은 코드입니다. 한 번 더 자리 바꿈 해 볼까요? 아래 있는 파를 한 옥타브 위로. 그럼 라 플랫 C 레 파 A 플랫 디미니쉬 7. 그 다음 한 번 더 자리 바꿈 해보겠습니다. 아래 있는 라 플랫을 위로 C 레 파 라 플랫 B 디미니쉬 7 코드. 같은 코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자리 바꿈 하면서. 그 다음 이 코드 보겠습니다. 미 솔 C 플랫 레 플랫 자리 바꿈 해보겠습니다. 아래 있는 미를 위로 솔, C 플랫, 레 플랫, 미, G 디미니쉬 7과 같죠? 다음 자리 바꿈 한 번 더. 아래 있는 솔을 위로 B 플랫, D 플랫, E, G B 플랫 디미니쉬 7과 같습니다. 자리 바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래 있는 B 플랫을 한 옥타브 위로 레 플랫, 미, 솔, C 플랫 D 플랫 디미니쉬 7. F 코드 보겠습니다. 파 라 플랫 시 레. 첫 번째 자리 바꿈. 아래 있는 파를 위로 보냅니다. 라 플랫 시 레 파. A 플랫 디미니쉬 7과 같습니다. 한 번 더 자리 바꿈 합니다. 아래 있는 라 플랫을 한 옥타브 위로. 시 레 파 라 플랫. B 디미니쉬 7과 같습니다. 한 번 더 자리 바꿈 합니다. 아래 있는 C를 위로 레 파 라 플랫 C D 디미니쉬 7과 같습니다. 다음 G 코드 보겠습니다. 솔 C 플랫 레 플랫 미 G 디미니쉬 7. 다음 첫 번째 자리 바꿈. 아래 있는 솔을 위로 보내봅니다. C 플랫 레 플랫 미 솔. 그 다음 한 번 더 자리 바꿈. 아래 있는 C 플랫을 위로 D 플랫 미 솔 C 플랫. 한 번 더 자리 바꿈 합니다. 아래 있는 레 플랫을 위로 미 솔 C 플랫 레 플랫 E 디미니쉬 7입니다. 다음 A 코드 보겠습니다. 라 도 미 플랫 솔 플랫. 첫 번째 자리 바꿈 해볼까요? 아래 있는 라를 위로 보냅니다. 도, 미 플랫, 솔 플랫, 라, C 디미니쉬 7. 자리 바꿈 한 번 더 합니다. 아래 있는 도를 위로 E 플랫, G 플랫, A, C E 플랫 디미니쉬 7. 한 번 더 자리 바꿈 합니다. 여기서 위로 또 올립니다. 솔 플랫, 라, 도, 미 플랫, G 플랫 디미니쉬 7.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죠. 한 옥타브만 올라갔을 뿐이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B 코드 C 레 파 라 플랫 B 디미니쉬 7. 다음 자리 바꿈 해보겠습니다. 아래 있는 C를 위로 레 파 라 플랫 C D 디미니쉬 7. 한 번 더 자리 바꿈. 아래 있는 레를 위로 파 라 플랫 C 레 F 디미니쉬 7. 한 번 더 자리 바꿈 합니다. 아래 있는 파를 위로 라 플랫 C 레 파 A 플랫 디미니쉬 7. 여기서 한 번 더 자리 바꿈을 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리 바꿈 화음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서 손이 저절로 가게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 코드 보실까요? 자리 바꿈을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이 잘 되시면 아르페지오로 펼친 화음으로 한번 또 연습을 해보십니다. 다음 바로 전이해서 자리 바꾸. 또 내려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 D 코드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펼친 화음으로. 이런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하셔서 손이 저절로 갈 때까지 익히시면 좋습니다. 가능한 많은 곡을 연습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